이제 지난 작년에 가을 집회 김천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참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금요일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보신 분은 보셨겠죠, 그죠? 그래서 제목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십자가의 형태는 예수가 죽을 당시에 세 개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다음에 예수가 중간에 계셨는데,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 사람이 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형태에서 사형 집행하는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이제 사형 틀에 이 사형이 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는데, 근데 이 십자가가 두 사람은 이제 살리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로,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한테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제 오늘 함께 이렇게 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 죽음, 십자가, 또 육체의 죽음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죽음은 이 생명이, 모든 어떤 생명이라도 죽음이 없는 생명이 없잖아요. 무생물은 몰라도 이제 생명은, 이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죽음 안에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통 죽음은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죽음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이렇게 돌출되는데, 이 우리가 화가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화가는 살아 있을 때는 이게 그 그림값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잘볼수 없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현대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죽고 난 뒤에 그게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막 몇천억 이렇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뭔가 유명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어떤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예수가 이 살아 있을 때 공생애 3년 반 기간 동안에 행한 것들이 이제 그 살아 있으면서도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열매로서 예수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죽음은 똑같은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의 죽음이 이제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사실은 십자가 형태는 가장 안 좋은 건데, 사형 집행에 가장 안 좋은 건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특별한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제 그이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예수가 오래 살다가 33년이 아니고 뭐 80이나 90이나 100살을 살다가 죽었다면 그래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세례요한처럼 감옥에서 처형됐다 하면 그래도 구원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 만약에 병들어 죽어서 아주 보배로 그렇게 이제 죽어도 그게 또 보배로운 피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는 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삶과 죽음이 이제 하나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알수 있는 게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살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이런 질문 또 거꾸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만약에 오래 살아서 병들어 죽어도 결국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삶을 이어갔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또그 사람이고 또 병들어 죽었어도 그 사람인 것이고 단지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가 왜 우리에게 동일시 되는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그것이 예수 안에 맏아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아들들로서 같은 육신을 가지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집회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면이 있지만 그 또한 우리하고 다르다고 예수는 신과 같은 존재다 할수 없는 게, 그 특별한 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과 죽음의 그것이 우리가 다 바로 동일시되는, 보통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근원적인 운명과 위임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집약하는 열매로서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의 주안점이 뭔가? 예수의 삶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다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사실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처형이 됐잖아요. 아버지라 말만 안 했어도 처형되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해서 이제 처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근원의 모든 근원이 된 것을 이제 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결국 예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아버지를 증거하는 데전 인생이 이제 쓰여진 것이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아버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있잖아. 결국 그이 예수의 전 생애나 죽음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있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따라하면 이 말씀이 이제 바로 내가 되는 것이 그 이게 늘 행위다. 뭐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그거는 행위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또 아니면 선이야. 저건 선으로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선인가? 이게 어떤 행위로 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제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이제 어제 했었잖아요. 목요일 말씀 중에 했었는데 저는 어제 그세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는 이미 넘어왔구나 벗어났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에 영식행님이 이제 넘어오셔서 간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미화 자매와 이제 상근행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 이분법적으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아니면 생명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 부자다, 가난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십자가의 자리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으로서는 이미 그 자리를 이제 통과해서 이미 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그 자리에 있나 안 있나, 내가 과연 이게 삶이 올바르게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를 늘 이렇게 잴 것이 아니라 그래 생각해봐도 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판단할 거예요? 내가 판단해도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대신 다른 사람이 또 판단해도 이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이런데 근데 보니까 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삶으로서 살면 예수가 전 인생이 또더 나가서 죽고 부활한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바로 그 자리 기반 안에 우리가 서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 미치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어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게 저는 그거를 이제 잘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흔들렸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옛날에는 항상 그래 생각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안 지고 있는가? 근데 어느 틈에 가면 내가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자리에 가면 또안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헷갈렸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어떤 이제 혼란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반이 맞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안돼 있는가 뭐 이게 되게 이제 막 혼돈이 있고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행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모든 형제들 보는데 이제 다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 어떤 말들이 이제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행위가 있을지라도 또 비판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아, 저거는 몰라서 그렇지. 저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늘 최근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구나. 예수가 삶과 죽음이 동일하듯이 우리도 이미 그 안에서 예수의 공생애의 삶처럼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행위로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행위로 의의를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게 쓰이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참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산에서 아담을 지어놔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동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아담을 해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이제 예수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훈이 되었다 한것 같이 산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부터 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살려주는 영이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보면 아 살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살리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은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구나. 어떤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이 가면 이게 다 연합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근데 이 빗나갈 수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혹받을 수 있는 성분을.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화된 생명이 됐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처음에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게 볼 수가 없었는데 마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살 때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갔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도 다 졸고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는 이제 너희들은 자고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성경을 썼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성경을 썼는 이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참담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안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겠군.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참담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공생의 삶을 살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겠구나.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참담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위치에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병 고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이런 것에서 따라 떠나갔지만 마지막에는 예수가 죽음의 자리 가서 다 도망갔듯이 결국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로 이끄는가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셨는데, 이참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전파가 되겠구나.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부자인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가, 가난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가, 여기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부자 청년은 다 예수의 말을 듣고 어려워서 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또 똑같은 부자 삭개오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오히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썼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유증받고 있고 이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우리 인생이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